강한의 라면이랑 뭔가? 진라면. 아니 그 강한의 라면. 어? 아니 CM으로 노래.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아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아니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아침마당. 강한의 아침마당이랑. 아버지와의 추억. 멜로란. 네. 어렵고도 어렵다. 네. 아, 네, 키스 칩니다. 아, 리스테린. 네. 왜죠? 왜죠? 오늘은 저희가 우리 대한민국 사랑하는 배우 강한혜 씨의 마음 속속들이 파헤쳐보는 키워드 인터뷰 준비했어요. 그때 그런 건가요? 네, 그때 그런 거. 그 어려운데. 그때 그런 거. 빨리빨리 대답해 주세요. 제가 이것도 빨리빨리 대답해. 빨리빨리 해야 돼요. 자, 키워드를 제시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를 짧게 말씀해주시면 돼요. 네, 생각 중. 네, 벌써 얘기도 하는데 자, 첫 번째 라면. 강한혜에게 라면이랑. 네? 진짜. 아니 평소 라면을 기가 막히게 끓이신다고. 좋아해요. 네. 너무 좀 라면이라는 키워드로 딱 하나 말해야 돼. 네. 말해야 돼요? 아무거나 강한혜 라면이랑 뭔가? 진라면. 아니 그 강한혜 라면. 어? 아니 CM으로 노래.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야. 그런 거 아니야. 강한혜에게 라면이랑 어떤 의미인가? 나의 청춘이다. 야, 진짜 많은 시간을 라면과 함께 보냈고. 나 정말. 앞으로도 보낼 거기 때문에. 자, 네. 라면 CF 광고주분들. 네. 영화는 라면이다. 라면 얼마나 맛있게 드시는데요? 저 하루 세 끼도 먹을 수 있어요. 아 진짜. 하루 세 끼 먹은 적도 있었고. 아 정말.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도 먹을 수 있죠. 네. 강한혜의 소울푸드 라면. 자, 두 번째 해적 2. 강한혜의 해적이란? 강한혜의 해적이란? 네. 해적 2. 해적 2? 우리 작품이란? 네네. 동고동락. 네. 네. 이 저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여기 포스터에 없는 이제 해적 단원으로 나오신 분들까지 네. 진짜 그 배 위에서 다 같이 추위를 이겨내면서 고생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한 동고동락이다. 알겠습니다. 이 영화가 올해 한국 영화 첫 블록버스터 작품이거든요. 네. 영화계 안팎에서 굉장히 기대가 높습니다. 아, 네. 이 영화 잘 돼야 다른 영화도 개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연 배우로서 어깨 굉장히 무거우실 것 같아요. 자, 왜냐면 여기 이름에 포스터에 보면 강한혜 씨가 제일 먼저 나와 있어요. 자, 어깨가 안무서워. 이름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로. 진짜. 없어도, 이름, 사실 이름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영화가 잘 돼야 우리나라 영화에 앞으로 개봉할 영화들이 잘 될 수 있다면 우리 영화는 꼭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깨가 지금 아주 무거워요, 지금. 강한혜 지금. 그래요? 네. 한국 여우가 주목하고 있어. 지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해적 재밌게 봤어요. 아, 감사합니다. 영화에서 실물보다 분장이 더 나은 배우는 누군가요? 분장이 저요. 더 낫다. 아, 왜요? 저요. 왜요? 전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난 왜요? 그 머리? 네. 네, 그게 훨씬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 머리? 뽕을 네. 이렇게 폭탄 맞은 머리? 네, 그래서 저는 그 머리 하고 다닐 때도 되게 편하고 좋아요. 아, 진짜? 다음에 그 머리 나와줘요. 아, 사실 또 하고 싶기도 해요. 아, 네. 네, 아주 좋습니다. 가발 아니죠? 아니요, 제 머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우주마다 한 번씩 파마했습니다. 다이렉트 파마, 뽀일 네. 파마. 강한혜에게 우산이란? 우산이요? 네, 왜냐면 강한혜 씨가 없어요. 우산. 비가 오면은 우산 없이 비를 맞는다는 네, 제보를 맞아요. 받았어요. 아, 네, 맞아요. 그래서 강한혜 집에 우산이 정말 필요할 때 쓰려고 하나 있긴 한데 네. 안 쓰죠. 거의 안 썼어요. 알겠습니다. 강한혜 MBTI는 왜냐면 저번에 제가 강한혜 MBTI를 빼놓고 안 물어봤어요. 저 딱 얼마 전에 했거든요. 네네, 진짜 모르고 보니까. 있다가 네. INFP-A 네.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조사해봤더니 INFPA가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세속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는 평화주의자 맞습니까? 오, 맞는 거예요. 제가 네. 그거 읽으면서 네네. 제가 진짜 혈액형 그 네. 성격은 안 네. 믿었거든요. 네네. 근데 MBTI는 이 글을 좀 믿을만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다가 소확행을 즐기고 잠수를 많이 탄대요. 언제 잠수를 맞아. 타요? 전 촬영 없을 때는 항상 잠수. 아까 들었잖아요. 멍 때리는 거. 촬영 없을 집에서 멍 때리기. 네, 멍 때리기. 뭐 혼자 뭐 영화 보고 그냥 이런 시간들을 더 좋아해요. 네. 막 나가서 막 즐기고 이런 시간을 별로 어려워해요. 아이가 네. 많네요. 네. 아침마당. 강한혜에게 아침마당이라? 아버지와의 추억.
아, 지금 봐 너무 귀여워. 아, 나도 약간 영화에서 웃는데 강한의 그 아침마당 그 웃는 게 그대로 나 있더라고. 아, 그래요? 어릴 때 모습이. 아, 네. 쓰지 않기. 이 영상에 갑자기 여기 옆에 뜨지 않기. 아, 네. 코로나 시대 팬데믹 거치면서 강한이라게 새롭게 생긴 취미가 없으신가요? 새롭게 생긴 취미는 아니고요. 저는 게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뭐 영화도 보고 네. 그 다큐멘터리도 보고 네. 게임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온라인 게임 이런 건 잘 안 하는데 이렇게 비디오 게임 있잖아요. 비디오 게임 많이 합니다. 강한이에게 미담이란? 미담은 참 감사한 일. 네. 감사하다. 그렇게 봐주시면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늘 씨가 별명 중에 미담 제조기에 이어서 흥행 제조기라는 별명까지 붙었더라고요. 흥행 제조기래요. 금시초문인데요. 올해 새롭게 얻고 싶은 별명 있어요? 그냥 웃음꾼. 아, 웃음 제조기로 할까요? 아니요, 웃음꾼. 제조기까지는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많이 잘 웃는다. 강한이에게 멜로란? 멜로란 네. 어렵고도 어렵다. 네. 오랜만에 멜로 녹화를 한번 해주세요. 카메라 멜로. 아 이번에 한효주 씨랑 네. 멜로 녹화 영화에서 멜로 녹화가 나오더라고. 네네. 자 한번 멜로 녹화 1월 26일 최적 도깨비 이빨에서 확인하세요. 아 이번에 멜로 네 멜로 세 번에 총 세 번의 키스 진 셌잖아. 아 그래요? 네. 나도 모르겠는데. 자, 강한이 키스 진이다. 리스테린. 네, 왜죠? 예의가 있어야 되니까. 아, 네. 네. 예의가 강한이에게 키스는 네, 예의다. 예의니까. 자, 강한이에게 인기란? 인기요? 네. 인기란요? 인기란 그것도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감사한 일. 강한이에게 연기란? 와 질문 진짜 어렵네 이거. 제가 그나마 열심히 할 수 있는 거. 아유. 네, 그나마 예, 되게 그냥 열심히 잘 노력해 볼 수 있는 네. 거. 한혜 씨는 네. 올해도 겸손하시네요. 아니 대세 배우. 강한이에게 연기 잘한? 강한이 연기자라? 이 웃음소리 뭐죠? 아우. 아, 기자님이란 나에게 골드버튼 같은 존재다. 아, 네, 골드버튼 꼭 받으셔야 됩니다. 아, 꼭 받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씨가 저는 그렇지 하늘 씨 올해 정말 대박나신 하늘 아, 예, 감사합니다. 올해가 포진콕 뽑았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누나 만나면, 네. 기자님 만나면 동백꽃도 그랬고 환승농어도 네. 그랬고 다 되게 대박이다. 되게 잘 됐어요. 대박의 내가 아이콘 뭐. 그러니까. 아, 천하. 감사합니다. 네, 하늘 씨 오늘 올해도 정말 대훌륭한 일이시죠. 아, 아니에요. 해적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적 대박 화이팅. 네, 화이팅. 400만 원 다시 한번. 네, 꼭 나올게요. 화이팅. 야, 네. 노래 뭐 하지? 넘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어쨌든. 네, 오늘 하늘 씨 인터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한입니다. 네, 여러분 은기자님의 메타스카 TV 더 많은 구독자분들과 더 많이 사랑해주시는 팬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여기 구독 버튼 누르시고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그리고 관련 영상들 여기 다 나가고 있나요? 여기 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은기자님의 메타스카 TV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앞으로 나오실 더 많은 스타님들과 더 많은 정보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꼭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